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이 두 명이 듀엣 앨범을 발표한다고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Too Good To Be True라는 듀엣 앨범을 발표하기로 한 Maybach 뮤직의 수장 Rick Ross 그리고 Meek Mill 이 두 사람이 협업 앨범을 발표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이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Shaq and Kobe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제가 간혹 영상에서 Maybach 뮤직그룹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꽤나 했습니다. 저는 링로스의 팬이었어요. 링로스의 음악은 그 당시 2000년대 막 후반에 트랩 래퍼들이 득세를 하던 그 시기에 생각보다 진지하고 깊은 음악을 갖고 왔는데, 제이지 같은 래퍼들이 좀 대두되기도 했던 마피오소 랩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항상 야망이 있는 가사, 단순히 뭐 그냥 래퍼로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거대한 야망 같은 거를 가사에 되게 잘 표현해서 한국 래퍼들한테도 심지어 링로스의 가사는 많은 영감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래퍼들에게 야망을 느끼게 해준 래퍼는 저는 링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링로스가 좋으면은 당연히 소속 래퍼였던 밍미를 좋아했던 것도 당연한 거고, 저는 뭐 왈레도 좋아했고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지기도 했지만 스탠리 같은 래퍼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만큼 Maybach 뮤직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링로스랑 밍밀이 샥 앤 코비로 돌아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랐고, 그때가 생각납니다. 왜 Maybach 뮤직 컴필의 그 전설의 싱글이 있잖아요. I'm a Boss. I'm a Boss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밍밀이라는 정말 미친 실력을 가진 신인이 등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링로스와의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왜 잘 맞았냐? 서로 그들의 플로우는 굉장히 반대되는 스타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밍밀은 아시다시피 플로우 자체가 전투적이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좀 전올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반면, 링로스의 플로우는 목소리 때문인지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플로우, 느림의 미학을 갖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이 뭉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저는 굉장히 많이 났다고 봅니다. 힙합 팬의 입장에서 저는 이 둘이 뮤직비디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오랜만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모먼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로스와 밍밀이 함께한 Shaq and Kob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죠.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의 커넥션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와. 저는 밍밀리의 플로우를 딱 들으면 피가 끓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만큼 밍밀의 플로우 자체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야. 사실 저는 뭐 요즘에 워낙 뭐 싱잉 랩도 많이 하고 워낙 좀 랩 자체가 다들 칠 바이브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한 번씩 그 밍밀의 그 사나운 플로우는 정말 그리울 때가 많았거든. 비트 자체도 그냥 메이백 뮤직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미국 힙합에서 하드 플로우를 들어보는 것 같아. 진짜 하드 플로우 있잖아. 진짜 힙합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들으면. 지금은 힙합에서 거물이 된 링로스잖아요. 메이백 뮤직의 성장을 보면서 정말 이 링로스와 밍밀의 조합이 얼마나 조화로운지를 많이 느꼈어요.
디디가 그랬죠. 링로스는 남부의 빅이라고. 네, 링로스의 랩은 술로 치면 그 풍미가 약간 더해지는 느낌이랄까. 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디디의 말이. 전 제이즈 이후로 이렇게 마피오소 랩을 고급스럽게 뱉는 래퍼가 링로스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이즈 이후로는. 아, 저 뒤에 전용기 뒤에 두고 두 명이 퍼포먼스 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와, 이거 들으니까 그냥 옛날 메이백 뮤직의 그 프라임 타임 막 다 생각나. 그때가 돌아온 것 같아. 어쨌든 밍밀이 링로스가 발굴해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에 자신도 이제 드림 체이서라는 레이블을 만들었잖아요. 두 사람의 그 또 상호 보완적인 행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십수년 동안 이 둘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데 진짜 이것도 굉장히 의리가 있고 되게 멋진 비즈니스 관계?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해요. 오! 제가 전국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비슷한 시간에 이 뮤직비디오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전국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바로 찍긴 했지만 링로스와 밍밀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힙합이 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직도 그럼 마피오소 랩, 뭔가 야망을 느끼게 해주는 힙합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질감이 메이백 뮤직 MMG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색깔이야.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MMG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은. 항상 좀 소울풀하고 가사에는 어떤 야망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그들의 음악이었죠. 그리고 밍밀이 굉장히 플로우가 날카롭고 타이트한 반면에 링로스의 플로우는 목소리는 중후하지만 그 플로우에서 깊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겹치지 않는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저는 더 빛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아머버스를 듣는 이유예요. 비트도 사기였지만 그 두 사람의 조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벌써 이 뮤직비디오 이 조합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증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저는 이런 음악이 굉장히 많은 버프를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링로스나 밍밀 다 OG고 노캡인 거 다 알잖아 우리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